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다음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비석은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통문강이라고 한다. 이에 분수령 위에 돌의 색이 기록한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복원도 돼서 비석 하나 있습니다. 이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통문강 나오고 백두산 나오고 그다음 뭐 압록강 나오고 압록강이 뭐 서쪽에 있고 동쪽으로는 통문강이 있고 이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 가면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숙종 우리 장희빈 인현왕후 예그 숙종 잘 알고 있죠? 예그 숙종 때 세운 게 바로 이 백두산 정계비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백두산 정계비라고 합니다. 비석이에요, 비석. 무슨 비석이냐? 정해요, 정해. 뭘 정했냐면 경계를 정한 비석입니다. 경계를 정했는데 어디하고 정했느냐?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 비석을 세워서 이 사이에 이 국경을 정한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당연히 백두산이 들어가니까 어디에 정했겠습니까? 백두산 거기 세워서 이걸 정했다는 얘기겠죠. 우리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예, 압록강이 여기 흐르고 그다음에 백두산은 이제 여기 있죠. 백두산은 여기 있고요. 두만강은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여기 이제 두만강이 되겠고요. 두만강이 되겠고요. 근데 뭐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토문강 나오는데 토문강이 어디냐 당시의 지명인데 지금은 그게 지명이 어딘지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하기에 이제 이쪽에 백두산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체로 토문강으로 비정을 합니다. 토문강. 그러면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국경을 정했는데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있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요 라인은 청나라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요 라인 요렇게 해서 요 라인은 이제 조선이 되겠죠. 조선이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주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의 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도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죠. 예, 중국에 지금 뭐 현재 뭐그 조선족도 살고 있는 예, 뭐 길림성이라든가 뭐 이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토문강의 지명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두고 현재까지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미묘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에서 계속 차지했으면 모르는데 이 이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을 뺏기죠. 예, 외교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한테 갔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주의 철도 부설권 그걸 따내면서 청나라한테 땅을 양도해 줍니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도 협약이라고요. 예, 한경준 선생님하고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예, 그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이쪽 땅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쪽 땅을 찾아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백두산 근처 가가지고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여기 우리 땅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세운 비석, 숙종 때 세운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예, 여기서 뭐 부연 설명하자면 이 비석을 굳이 왜 숙종 때 세웠냐? 예, 이쪽 지역 원래 이쪽 지역은 요쪽 지역은 적이 많이 났다 그래요. 뭐 산삼, 인삼 이제 이런 게 많이 났대요. 야생으로. 그래서 거기에 조선 사람도 가고 청나라 사람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채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조선 사람하고 청나라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신받다 하려고 이제 딱 집을 딱 하는데 서로 딱 집은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 때리고 하다가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나니까 진상을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가 에이 그럼 우리 경계를 정해서 그다음에 딱 나눠서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세운 게 최초의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근데 나중에 간도 협약까지 이렇게 딱 이어지면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쟁점 사항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염두에 두시고 28번 보겠습니다. 1번, 기유약조의 내용을 분석한다 라고 됐습니다. 기유약조, 이건 뭐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하고 국교가 단절됐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섬나라죠. 화산 지진만 일어나고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해달라, 교육해달라. 쫄릅니다, 쫄라요. 그래서 선조 다음에 국왕이 됐던 광해군, 예, 광해군 1년 때, 예, 그러면 너네하고 국교를 다시 맺지 마! 하면서, 예, 그게 바로 기유약조입니다. 관련이 없죠. 2번, 러일 전쟁의 원인을 파악한다.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운 겁니다. 예, 조선에 대한 기득권 싸움이죠, 거의. 예, 근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4년이에요, 러일 전쟁이. 그 이후에 1905년 되면 이제 일본에서 그 을사늑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죠. 좀 관련은 없어요. 예. 다음에 3번, 거문도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문도 사건의 영향. 예, 거문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문도 우리나라 그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남쪽에 있는 섬. 거기에 영국 애들이 왔습니다. 영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남쪽에 왜 왔느냐? 시위하러 왔어요. 예, 시위하러 와서 야, 너네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해요. 예. 일본 놈들한테. 그래서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기도 합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예. 급격히 가까워지는 이런 시점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도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쪽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막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거한 사건입니다. 점거한 사건. 예. 좀 관련이 없죠. 네 번, 간도 귀속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도라고 해서. 뭐 이쪽 지역은 이제 간도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5번, 청일 전쟁의 발발 배경을 살펴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텐진조약 들어보시죠. 텐진조약. 예, 그 조선에 대해서 이제 청일 양국이 서로 뜯어 먹으려고 막 하다가, 야, 우리 서로 뭐, 그래, 텐진조약 맺자. 조선에 출병할 때는 서로 뭐 허락받고, 뭐 오면은 뭐 네가 오면 나도 가고 뭐 이런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가 무능해요. 탐관오리, 뭐 조병갑 이런 놈들 때문에 동학 농민군이 일어났는데 그 농민군을 위로하지 못하고, 예. 아니면 진압을 뭐 자기 힘으로 하든가.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때 이제 외세가 뭐 청나라 끌어들였는데 뭐 일본 애들도 오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걔네들이 가질 않아요. 예, 가질 않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일 전쟁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요 백두산 정기예비랑은 좀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